9월 30일 목요일 대놀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제32대 집행부가 모든 이사진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취업은 2021 회계연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제32대 집행부 초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석으로 남았던 모든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치과 크라운 치료 비용이 동네 의원별로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360만 원까지 72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결국 보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총 5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 박태근 협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한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취업 측은 헌재와 밀레의 1인 시위는 32대 집행부의 전 임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3Shape 코리아가 반얀트리 클럽에서 3Shape 퍼스트 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좌장 강재석 원장, 서정욱, 허인식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도입부터 적응까지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동창회가 키르기즈스탄 카이로스 치과와 카리스마 치과, 메림 치과 수련센터에 큐레이 진단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 행사에는 서울치대 동창회 한성희 회장, 진료봉사단장인 백초로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스마일재단이 코엑스에서 개최된 감엑스 2021에 참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마련을 위한 2021 사랑 나누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 물품 전달,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JT친의 저축은행이 2021 스마일런 언택트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스마일런 페스티벌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암 및 얼굴 기형 환자를 지원하고 질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울산 한솔 로타리 클럽과 큰 치과병원이 울산 모자가족 복지시설 보리수 마을에 경력금 100만 원과 구강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라이브 치과병원 인천점과 부평구 문화예술인 옆에 사회적 기업인 잔치마당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하순 작가의 수국화와 가을에 피는 배롱꽃 등 다양한 꽃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옛 교육청 부지인 조치업늪 개첨로 31호 이전에 10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측은 본관동 1층에는 치과실, 구강보건실, 재활운동실 등이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